전천후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평안의 첫 번째는 전천후 평안이다. 전천후. 무슨 말인지 알죠? 전천후 평안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이나 어떤 시대 혹은 경제나 과학, 지식의 변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과 이 시대에 2000년이 훨씬 넘었죠.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 평안이 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평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어요. 이미 그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 전에 존재하셨고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다윗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다니엘 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를 지나서 로마 식민지였던 헤롯 시대, 사도 바울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 시대, 현재 이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메시지도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장관 세월을 거쳐 전 세대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진리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시대에 따라서 성경도 달리 해석하고 적용도 달리 해야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자체는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서는 안 돼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이 과거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샬롬과 같고 제자들로부터 신약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 에이레네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사도 바울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그 똑같은 믿음으로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야 하고 부패와 불법과 위선과 율법주의가 난무했던 헤롯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화형대에 묶여서 불살라지고 유리 방황하는 염소나 양처럼 쫓겨다니고 숨어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예수님의 평안 에이레네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처럼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여 초고도의 IT 기술로 로봇이 일을 하는 첨단 시대에 살고 있고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가 판치는 말세지말에 살아도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신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샬롬을 가지고 또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평안함, 그 에이레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대가 수천 년 지나갔다고 해서 다른 평안, 다른 샬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의 재물이나 건강 혹은 교양이나 세속적 정의나 도덕 윤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66권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를 우리가 찾아서 그 평안함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세속적인 중산층이나 정치나 사회의 정의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마치 빗나간 관역에 총을 쏘는 군인과 같이 허공에 총질을 하고 헛된 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원망과 억울함으로 그 영혼이 더욱더 파리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정의를 찾고 샬롬을 찾습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냥 정치인들은 자기네끼리 해먹으라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사명, 나의 사명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끝냈으니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너희 차례다. 제자들 너희 차례다 그 말이죠. 내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 몫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너희 차례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들었던 말씀, 그 모든 삶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삶을, 나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것 다 했다. 이 말씀이죠.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친 훈련병들을 전투에 투입시키면서 훈련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배운 것을 실전해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여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 훈련소장의 말과 같지요. 훈련소에서 전투하는 법을 총 쏘는 법, 각계 전투, 총검술 다 배웠는데 이제 너희들이 사용해서 너희들이 죽고 사는 건 너희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도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과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 마귀의 계략과 핍박을 대항하여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제자들, 너희들의 사명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몫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오직 성령과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제자들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도 우리도 세상에서 한땅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제국을 세웁시다. 그러면서 막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했어요. 그것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얻으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당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데요. 돈도 좀 잘 벌고 잘 살고 성공해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해서 전도도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왜 저는 안 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곳간에 가득 쌓인 곡식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는 옛날에 아마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논과 밭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제
1년 동안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창고가 가득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또 창고를 지었는데 또 지은 창고에도 곡식이 가득 찼어요. 그거 보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 만족한다. 아, 평안하다. 아, 이제 됐어. 나는 실컷 먹고 잠만 자면 돼. 즐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내 곳간에 쌓인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 재벌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는가? 그런 제목으로 그 글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좀 참으면은 엄청난 재산을 즐길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과 명예 권세를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했는가? 그런 제목을 보고 그 내용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육신의 아무리 육신의 부귀영화도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안심시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불안하면은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챙겨라 이 말이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고 하는 말은 좀 유식하게 말하면 Hey man, you fool, this very night 이런 뜻이에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에 바로 오늘 밤에 this very night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너는 지옥 가 이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Hey you fool man, 너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물질로 말미암아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이고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구하라. 그 물질로 인해서 네 영혼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라. 그렇게 일침을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도요. 제가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잘나가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큰소리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때를 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Hey man, you fool.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다 주면 너는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예수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짝짝꿍해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사람아 이 바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징징대면서 지옥 가든 뭐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명예 권력이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제발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옥에 가든 어디 가든 그건 내 몫이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장이에요. 끝장.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고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 다 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식량으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실증이나 똑같은 거 계속 먹으니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싶다고 막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모세에게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느 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겠다. 그래서 막 메추라기가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람이 하루 길, 하루 걷는 그 거리의 지면 위에 두 규빗, 90cm, 이 무릎 위까지 쌓이도록 메추라기가 막 새카맣게 땅에 떨어졌어요. 웬 떡이냐, 이게 웬 고기냐 하면서 고기에 그냥 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고기를 뜯어먹었어요. 계속 먹으니까 목에 막 걸리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역병이 돌았다고 그러죠. 전염병.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전염병은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조류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조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갑자기 메추라기가 막 새카맣게 달려오니까 그 조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염병에 걸려서 그 먹던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매장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기보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싫어하고 세상의 정욕인 고기를 탐하면 결국 영혼이 병들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교훈이 바로 기보롯 핫다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오직 믿음,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믿음,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떠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사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자에게 샬롬 평안으로 위로하고 객지로 떠나는 자녀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전천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음과 천국의 소망과 거룩함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에이레네,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될 때 이 복잡하고 그리고 죄 많고 또한 안개와 같이 이러한 오리무중인 이 세상에서 내가 참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아,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될 때 내가 평안하고 또 그 평안을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안함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